적당한 거리를 맞추는 게 힘드신가요? 스텝을 언제, 그리고 어디에 놔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테니스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에 스텝을 딛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공을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거리를 맞추는 것 이외에도 스윙, 그리고 스텝 등 동시에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과의 거리를 잘 맞추기 위해 네트 너머에서 한 번, 그리고 바운드 될때한 번, 공을 제대로, 진짜 잘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가 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거리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라켓에 공이 맞는 순간을 잘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팩트 순간을 잘 보면 그 공이 네트에 도달하는 그 짧은 순간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선수들은 이때 상대방의 스윙이나 발의 모습 등을 보고 거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예측하고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를 넘어온 공의 바운드 위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공은 보지만 제대로 주의 깊게 바운드 위치를 주시하는 것과 그냥 저 어딘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최대한 빨리 바운드 지점을 예측하고 예측되는 바운드 지점 뒤에 다리를 이동시켜 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쩔 수 없이 러닝샷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순간에 공을 기다리는 느낌 혹은 잡아두고 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라켓 없이 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이게 공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두 모습 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정리하면 네트 너머에서 한 번, 그리고 바운드 될때한 번, 공을 제대로 보고 본 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맞아들이는 게 거리를 맞추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빨리 이 어려운 거리감을 마스터해서 더 편하고 쉬운 테니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